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요, 마카오의 최남단 땅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왔는데요, 40분 걸렸습니다. 40분 저희 집에서. 사실 오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구글맵을 이용하시고 마카오 버스 앱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25번과 50번 버스가 있죠. 네, 저는 25번을 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요거 말고도 저쪽 보시면 여기 70주년 마카오도 보이네요. 저쪽에서도 버스를 타도 됩니다. 저 26번 있죠. 네, 저걸 타시면 좋아요. 이제 이 꼴로한 빌리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화장실.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 있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꼴로한 빌리지가 좋은 게 건물들이 굉장히 이쁘고 유럽식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알록달록하고 사진 찍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곳이 뭐냐, 마카오에서 당연히 제일 유명한 곳이죠. 로드스토우즈라고 에그타르트 맛집이에요. 1989년부터 문을 열었고요. 저랑 같이 태어났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냄새가 그냥 아주 죽입니다, 냄새가. 아. 이 아저씨.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알바생이 인기가 좋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참고로 요 에그타르트는 그때 밥블레스유에서 이영자 누님과 배우분들이 여기서 에그타르트를 드셨죠. 바로 저 자리에서, 여기 요 자리에서 드셨습니다. 저도 좀 이따 저희 가서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들이 쭉 놓여져 있잖아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꼴로한 빌리지가 많은 분들이 이제 높은 아파트 고층이 없고 해가지고 좀 저렴한 줄 아는데 굉장히 이쪽이 비싼 곳입니다, 생각보다. 이거 보면 막 BMW하고 아우디하고 막 람보르기니도 몇 대 있어요. 부러워. 자, 그리고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자, 이 건너편. 저기 또 막 섬 같은 게 있는데 호텔이에요, 호텔.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 여기가 어딜까요? 정답은 중국 주해예요, 주해. 바로 이 바다 건너서 가면 중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국경이 국경. 여기 마카오, 여기 중국. 마카오, 중국. 바로예요, 바로. 그리고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이 이렇게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돼 있어요. 원래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 좀 막아놨네요. 여기 보면 건물들이 여기 유럽도 아닌 게 유럽같이 정말 알록달록하게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풍 건물로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제 성당이 하나 나와요. 이쪽에서 많은 영화와 그런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찍었었죠.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하비에르 성당이라고 1928년도에 지은 성당이에요. 식당이 이렇게 쫙 있죠. 근데 유독 여기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 도둑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밥블레스유에서도 음식 먹고 간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 응암팅 카페에서 드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된다. 이 성당 바로 옆에. 여기 막 맥주도 22불, 뭐 3,000원 밖에 안 하고요. 청도는 10불이야, 10불. 1,400원, 1,500원. 그리고 이런 와인 같은 것도 뭐 한 10,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하비에르 성당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성당에는 우리나라 신부님이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가보실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 성당만 이렇게 또 보고 가시는데 이런데 골목골목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주 종교가 불교기는 한데 불교 외에도 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도 많죠. 그리고 도교 굉장히 많고요. 완전히 현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이런 곳이. 이런 식당이에요, 식당. 그리고 화분도 키우고 재물신, 재물신을 이렇게 모시고 도교죠, 도교. 이렇게 앞에서 철을 태워요. 여긴 또 천주교 집안. 여기 왔으면 이런 데도 들어오면 좋잖아. 근데 안 들어와요. 이런 데서 찰칵. 새 소리와 나무 소리와 마곤 목소리가 함께하는 꼴로한 빌리지. 아름답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이런 2층에서 식사하는 것도 느낌 있겠다. 딱 봐도 좋아 보이네. 여기 애들 놀라고 했는 놀이터예요. 근데 여기 조차도 이뻐요.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많아요. 진짜 마카오의 현지 느낌을 완전 물씬 풍기면서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는 진짜 콜롬 빌리지역 중에서 최고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벽화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찾아서 사진 찍으면 좋겠죠. 아, 나도 하나 찍어달라고 할까? 전 누구 도움 안 받겠습니다.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날씨도 좋고, 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행을 오셔야 되는데. 도서관도 노랭이로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개방을 해요. 여기 안에 잠깐 들어왔다 나올 수가 있고요. 14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밑에는 영어가 아니라 포르투갈어예요. 왜냐면 여기는 중국어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거든요. 근데 진짜 전통 슈퍼, 시골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슈퍼죠. 슈퍼도 같이 있고 석가 있다. 석가, 석가 알죠?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망고, 이것도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 항상 있는 거, 진짜 올 때마다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 배. 그리고 오늘은 남물배네요. 저번엔 나주배도 있던데. 이렇게 처처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비싼 강아지. 안녕. 자, 그러면 이 콜롬 빌리지의 하이라이트죠. 에그타르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아는 가이드가 있네요. 탑! 뭐야? 한국 간 거 아니었어요? 한국 갔지. 갔다 왔지. 깜짝 놀랐는데. 네, 방금 여기서 이거 샀는데 촬영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영자 누님과 밥블레스유 팀이 먹었던 곳에서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요쪽인데 아우 자리가 뺏겼네요. 뺏긴 게 아니죠. 네, 자리를 맡으셨네요. 여기도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아, 여기도 햇빛이 너무 세네. 여러분은 이런 데 들어가서 드세요. 저는 뭐 같이 올 사람이 없어서 여기 밖에서 먹는데 여기 안에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자, 지금 약간 역광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찍겠습니다. 짜잔. 맛있어 보이죠? 주변 소음 때문에. 아, 체스볼. 아, 예. Sorry. I'm sorry. We have to take a photo. 자, 지금. 네. You come in. 오케이. 끝. 진짜 얼떨결에 이러고 있습니다. Hey, everybody in the picture? 이 마카오 오셔가지고 이 콜롬 빌리지는 정말 필수적으로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마카오 현재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카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카페에서 이런 에그타르트 그리고 브레드 빵이나 음식 같은 것도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안녕.